청와대는 역대 대통령들의 공간이자 과거의 역사를 품은 상징적인 장소인데요. 최근 청와대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4년 만에 전격 개방되면서 청와대 내 주요 시설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청와대 내부 시설 지도를 보시고요. 초성에 들어갈 명칭을 모두 맞춰주십니다. 이거 진짜 문제 나갑니다. 이거는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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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나갑니다. 와! 두 단계로 하시는데 이거를 이거 해볼 만합니다. 해볼 만합니다. 선생님. 오, 오 얼마 전에 갔다 오기 잘했어 이거. 갔다 온 사람들도 알고 있고요. 우리가 아방궁 아니겠죠? 잠깐만요. 이거를 아방궁 아니겠죠? 잠깐만요. 아방궁 누구예요? 정인 씨죠? 잠깐만. 녹화 끊을게. 아방궁 누구예요? 아방궁. 자, 지금 2번, 문제 2번. 문제 내다가 지금 넘어가. 2번. 지금 총 3개죠? 8번. 3개만 맞추면 됩니다. 오케이. 나비야 쉬워. 생각보다 쉬워. 생각보다. 다른 곳들도 이렇게 쭉 보시지만 일단 2번에 대한 힌트를 좀 드릴게요. 여기는요, 외국의 대통령이나 총리가 방문했을 때 공식 행사장으로 이용되거나 연회를 위한 장소로 사용이 되죠. 여기는 그래서 뉴스에도 많이 나와요. 네? 그리고 3번 오른쪽 구석에 있는 것은요, 대통령의 공적인 업무 공간인 본관과 사적인 업무 공간인 이곳을 구분하기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은요, 대통령의 기자회견 장소와 출입 기자들의 기사 송고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이 명칭은 고려와 조선시대 역사 기록을 맡아보던 관아인 이곳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정답. 자! 정답. 자! 정답. 자! 나비 씨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과연! 자, 새로운 우승자 이름에 나비 이름이 새겨질 수 있다. 나비야. 자, 정답입니다. 영빈관. 영빈관. 대통령 관저. 관저. 대통령 관저. 관저. 춘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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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춘추관. 춘추관까지. 정답입니다. 진짜 간발의 차로 저 로얄 선생님도 손을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나비 씨가 먼저 기회를 잡았는데 아니 뭐가 좀 헷갈렸었어요? 저는 8번 춘추관이 뭐 취침 이런 건지. 춘추관 저도 좀 조금 망치다가 바로 나오자마자 손 들었는데 먼저 들었어요. 아쉽다. 아까워요. 자, 58대 우승자입니다. 나비 씨.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